안녕하세요. 코틀린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이 뭔지, 코틀린을 왜 배워야 하는지, 뭐 이런 뭐 기본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 과정을 이제 배우려고 하시려고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신다면은 그 정도 뭐 이해가 있으니까는 이걸 이제 배우시려고 하실 테니까 그런 뭐 사소한 것들은 이제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코틀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예제 중심으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자바를 아예 모르시면은 좀 이해하는 게좀 힘드실 수도 있겠고요. 왜냐 그러면 코틀린은 자바를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자바를 이제 포괄적으로 뭐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면 되니까는 내부적으로 자바에 대한 어떤 특히나 이제 자바 8 버전 모던 자바의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바 7 이후에 나온 이제 버전부터 자바 8 버전부터는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남다식의 사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함수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좀 많이 변환이 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코딩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모던 자바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자바를 뭐좀 다뤄보시긴 하셨겠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틀린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자바를 어렵게 배웠는데 왜또 코틀린이냐 뭐 이런 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소모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자바를 알기 때문에 코틀린을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또뭐 사소한 얘기들은 뭐좀 진행을 하면서 뭐 덧붙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IntelliJ IDEA 툴을 다운 받으시고 코틀린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받아야 되겠죠. 두개다 이제 설치를 뭐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런 설치 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좀 낭비인 것 같고 뭐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겠고요. 지금 2019년 5월달 기준으로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제이에 나온 이제 코틀린 버전, 최근 버전이 들어가 있는 이 툴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 설치하시면 되겠고, 설치 과정, 뭐 여러분들이 잘 설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별다르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이제 2.7이라든지, 뭐, 3.0 버전대를 가지고 계시면은, 2.7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안드로이드도 최근 버전으로 그냥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시점에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버전을 업을 하면은 뭐 어떤 기존에 작업했던 소스의 어떤 뭐 버전이 맞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버전을 올린다고 해서 예전 코드가 안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그 소스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버전업을 해서 두려움이 발생되는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확인하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업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버리시고 혹시나 이제 버전업을 해서 뭔가 소스가 안 돌아간다면은
원인을 찾아내서 수정을 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자, 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처리하실 거라고 보고, 그다지 그 버전업이 된다고 해서 우려될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소한 것들이 수정되기 때문에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일단 안드로이드가 설치됐다고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 시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찍는 시점에서 이 안드로이드 버전은 3.4.1 버전이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 해서 좀 버전이 업이 되면서 좀 이렇게 창 나오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프로젝트 명부터 먼저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입력을 했던 것 같은데. 자, empty activity 생성하시고, 뭐 여기 뭐 루트 폴더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심플 안드로이드 예제는 코틀린 안드로이드 저기다 번호를 붙여서 순서대로 강의 순서대로 맞추기 위해서 코틀린 안드로이드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은 숫자가 안드로 할 테니까는 안드로이드 샘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폴더명이 여기 아래에 요 폴더명으로 생성되겠죠. 그리고 여기 랭귀지를 이제 코틀린이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가 됐다면은 여기 랭귀지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코틀린으로 띄워지게 됩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자바가 이렇게 먼저 나왔겠지만 이제 코틀린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니멀 버전은 그냥 4.1 버전으로 그냥 일단 시작을 하겠고요. 핀시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있고요. 아, 폴더 위치를 바꿔주면서 지금 이름이 폴더 명하고 지금 매치가 안 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렇게 이제 최초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 좀이 프로세스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좀 다음 프로젝트들은 좀 빨리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Completed Successful Build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창에는 이제 여기 우측 하단에 뭐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클릭하시면은 뭘또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뭐 에러 없이 이렇게 뜨겠고요. 자, 그래서 이 메인 액티비티를 이제 열어보면은 뭔가 조금 바뀌어 있죠. 지금 뭐 임포트 된거 패키지 뭐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면은 뭐 요런 부분들, 오버라이드 펀뭐 요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바뀐 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그냥 실행이 됩니다. 예, 당연히 그 실행이 돼야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이제 스마트폰 USB를 꽂아서 지금 개발 그 옵션을 설정해서 연결을 해뒀고요. 지금 저는 삼성폰이기 때문에 요 슬라이드 싱크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실제 스마트폰 화면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연결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좀 오래 걸리죠.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존에 뭐 자바 스타일로 그 개발했던 것과 별반 차이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지금 여기 메인 액티비티도
코틀린이죠. 코틀린 마크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코틀린 마크 표시이고, 이 파일명은 이 메인 액티비티 KT가 됩니다. 이 코틀린이죠. 우리나라 그뭐 업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메인 액티비티 파일 자체도 코틀린 파일로 생성이 되고, 자, 여기에서 한번 직접 코틀린 클래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코틀린 파일 클래스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코틀린 클래스 테스트 해서 OK를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에 코틀린 클래스 테스트라고 파일명이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테스트 코틀린 들린 테스트 클래스. 뭐 파일명하고 이 클래스명이 동일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클래스를 처음 이제 생성할 때 바로 호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니 블록이라고 하고요. 이 따로 생성자가 없어도 여기에 있는 이니 블록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 코틀린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ln 테스트 코틀린 클래스 크리에이티드 자 하고 콜론을 찍어도 되고 콜론을 안 찍어도 됩니다. 코틀린에서는요. 자, 이렇게 하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해가 안될건 없는데 이해가 안 가실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일단은 맛을 보시라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테스트를 클래스 오브젝트 코틀린 테스트 클래스 자 이렇게 하면은 콤마 찍어도 되고 세미콜론 안 찍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클래스 생성할 때 프린트를 하죠. 제가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봐서 로그 창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표시가 안될 거고 로그 창을 봐야 되니까 크리에이티드 자 여기 보면은 테스트 코틀린 클래스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코틀린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하나 생성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바 클래스도 그냥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클래스라는 생성을 해볼게요. 자바 클래스 테스트. 자, 자바는 이제 클래스명과 파일명이 동일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자, 자바에서는 생성자가 따로 있죠. 그래서 자바 클래스 테스트 하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테스트 자바 클래스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해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다시 바 자, 오브젝트 2 자바 클래스 테스트 자, 자바 클래스를 코틀린 방식으로 지금 생성을 한 거죠. 자바에서 클래스 생성할 때는 new 키워드를 썼었는데 여기서 코틀린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면 두개 클래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자, 이렇게 코트리는 사용하는 과정이 되겠고, 잠깐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 자바 클래스 코틀린 뭐 자바 파일, 코틀린 파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뭐 차후에 뭐 어떻게 이제 그 구글의 정책이 변할지 몰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바와 코틀린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지금 진행을 하니까는 이게 뭐 하나 작업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에뮬레이터 또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결돼 있어도 요그 UI를 돌려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저 저번 다음 시간부터 좀 진행될 어떤 그 코틀린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 를 설명할 때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코틀린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틀린 아이디를 사용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